만나면 좋은 친구 MBC. 동화 작가 전희수 기획 초대전 소중한 사람에게가 김만덕 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소중한 사람에게라는 제목의 이번 전시는 꼬마 동화 작가로 유명한 전희수 작가를 초대해서 기획한 전시입니다. 작가가 생각하는 세상에 대한 생각이나 작가가 가족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을 담은 작품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제주에 살고 있는 15 소년 전희수 작가는 제주의 자연 속에서 보고 느끼는 것들을 글과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가족에 대한 사랑과 작가가 바라본 세상에 대한 생각을 담아 자연과 가족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전하는 작품 25점을 선보입니다. 전희수 작가는 항상 글과 그림을 함께 만들어요. 글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이 글을 이미지화해서 그림으로 그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꼭 이 그림을 감상할 때 옆에 있는 글을 함께 읽어주시면 그림이 더 잘 이해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로라는 작품은 제가 이 전시를 기획할 때부터 봤던 작품 중에 제일 인상에 남는 작품이었어요. 이게 이 작가가 어릴 때 강아지를 키웠는데 이 강아지가 자기에게 엄청난 위로가 됐었대요. 그래서 이 위로를 자기가 그런 큰 강아지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글과 그림으로 남겼다고 합니다. 작품 전체가 가족과의 사랑, 그리고 또 전희수 작가가 그런 좀 나이가 어린 작가긴 하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이런 시선들이 또 좀 특이하고 또 좀 따뜻한 눈으로 많이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따뜻한 마음들이 보시는 분들한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의적이고 따뜻한 작품들로 온기를 전할 이번 전시는 10월 28일까지 계속됩니다. 오늘 첫 소식은 대구에서 전해드립니다. 일편단심 고기에 진심인 사람들이 있죠. 이 고기에 대한 사랑이 가득한 불판부터 기나긴 숙성의 시간도 감내하고 정통 텍사스 바베큐를 위해 불 앞에서의 인내의 시간을 보내는 고기에 진심인 사람들 함께 만나보시죠. 입에 넣으면 하나도 씹는 거 없이 그냥 살살 녹아요. 모르는 맛있는 맛? 맛도 있고 예쁘고 최고예요. 우리 할머니가 그러셔서 밥은 남겨도 고기는 남기는 게 아니라고. 우리 아버지가 그러셔서 밥은 남겨도 고기는 남기는 게 아니라고. 그런 날엔 이렇게 말하지. 고기를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남기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고기를 먹자. 옆살은 또 지글지글 용기 쏴 먹다가 슬슬 느글느글 할 때 싸 옆에 있는 보글보글 씌워 다 맨날 지글다 다 맛있는 고기 쏴 다 먹을 때 또 시켜보니까 다르지만 취미로 보러 좀 많이 먹은 것 같아도 괜찮아 첫째 오늘게 사는 사랑하는 우리 아빠가 옆살은 또 지글지글 용기 쏴 먹다가 여기 불판이 하트네? 그러면 고기에 하트가 찍히겠다. 찍힌다. 막힌 고기 쏴. 다 먹을 때쯤 시켜물니까. 잘해. 보통 불판이라고 하면 두 가지 종류의 불판이 있는데 이제 코팅 불판이랑 석쇠 불판인데 코팅 불판은 육즙을 잡아주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석쇠 불판은 이제 일반 참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수창을 확실히 입힐 수가 있는데 저희 불판은 그 두 가지의 장점을 다 살리 육즙도 잡아주면서 이제 수창까지 잡아주는 그런 장점이 있는 불판이거든요.
저희는 통보리로 숙성을 합니다. 통보리 숙성은 이제 전라도 함평에서 나는 유기농 통보리를 사용하고요. 통보리 숙성을 하게 되면 아이스크림 같이 사르르 녹는 식감과 육질, 그리고 육즙이 풍부하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물렁뼈를 다 제거를 하여서 최상위 이제 구이용에 적합한 골든존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볼거리도 줄 수 있고 고기에 이렇게 예쁜 모양이 찍혀서 더 맛있는 것 같아요. 하트 불판에 먹으니까 인스타 감성이라고 하시죠? 완전 인스타 감성. 아니에요. 저희는 이제 텍사스 바비큐 전문점입니다. 텍사스 바비큐요? 네. 저희는 이제 전통 텍사스 바비큐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곳입니다. 숯과 참나무로만 이루어져서 낮은 온도와 그리고 오랫동안 훈연하는 방식으로 저희는 이제 전통적인 텍사스 방식으로 저희는 바비큐를 하고 있습니다. 바베큐가 세 가지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소고기 차돌량지를 훈연해서 저희가 드리고 있는 브리스킷, 하나는 돼지 어깨살, 목전지살을 저희가 훈연해서 저렇게 찢어드리고 있는 풀드포크, 하나는 돼지 큰 갈비뼈를 훈연해서 한 대씩 이렇게 잘라드리고 있는 스페어립, 세 가지를 저희가 지금 현재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기가 10kg라면은 손질하고 나면은 보통 한 8kg, 7kg대로 내려가요. 바베큐 핏에 넣고 빼면은 6kg대, 뭐 정말 안 좋다면은 5kg대까지. 그래서 수율이 극악입니다. 훈연하는 거는 아무래도 일반적인 전기나 수술하는 것보다는 조금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은 참나무로 하면은 이제 이게 텍사스 전통 바베큐 방식이기 때문에 훈연에 대한 은은한 향이 자연스럽게 배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텍사스 바베큐 할 때는 이런 이제 오프셋 스모크를 가지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혀 탄 건 아니고 검정색은 이제 바크라고 해서 이제 나무의 이제 껍질 같은 색깔을 내는 건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식감을 바삭하게 하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손이들 말하는 이제 겉바 속촉을 위한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나무 향 냄새가 나요. 굉장히 좀 특이하네요. 맛도 좋고. 숯 냄새가 나지 고기 잡 냄새가 안 나요. 누린내가 안 나요. 그래서 좋아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고 그다음 입에 넣으면 하나도 씹는 거 없이 그냥 살살 녹아요. 그래서 저희 애들도 잘 먹을 것 같아서 데리고 왔거든요. 역시 잘 먹네요. 좀 맛있어요, 정말.
포항 최대 규모의 재래시장이자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규모를 자랑하는 곳. 포항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죽도시장 답사를 시작합니다. 저희 뒤에 걸려있는 네 글자만 보더라도요. 아, 저기가 어디구나 바로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포항 관광, 포항 명소 1번지 오늘은 죽도시장입니다. 맞습니다. 죽도시장은요, 뭐 정말 포항의 대표적인 명소죠. 네. 그런데 포항에서의 대표적인 것만 아니라 우리나라 5대 시장에 들어갑니다. 서울의 남대문시장, 동대문시장, 그리고 부산의 국제시장, 대구의 서문시장과 보강할 정도로 우리 포항의 죽도시장이 들어간다는 거죠. 이야, 전국 5대장에 우리 죽도시장이 들어간다. 그만큼 역사도 굉장하다는 얘기겠죠? 그렇습니다. 1946년에 시장이 개설되었으니까 올해가 시장이 만들어진 지 이제 76주년이 되고요. 죽도시장의 부지만 해도 4만 평이 된다고 하니 정말 규모가 어마어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포항 시민분들에게는 생활에 꼭 필요한 장소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포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는 빈손으로 와서 두 손 가득히 인심까지 얻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잖아요. 맞습니다. 구경만 하고 가셔도 정말 좋은 배경도고요. 포항의 어떤 쇼핑 문화뿐만 아니라 삶의 애환, 어떤 그런 것들이 다 이곳에서 이루어졌는데, 포항 경기의 부침에 따라서 죽도시장이 흥하기도 하고 쇠하기도 하고, 그런 어떤 포항의 역사를 오롯이 다 담고 있는 곳이 죽도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대로 알고 보면 더 많은 것들이 있는 곳이 바로 이곳 죽도시장입니다. 죽도시장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 풀어볼게요. 죽도시장의 활기를 목격하고 싶다면 위판장을 빼놓을 수 없죠. 새벽 첫 배로 들어온 해산물들이 좋은 값을 받기 위해 경쟁하는 곳. 새벽 5시부터 시작되는 경매장의 생동감 넘치는 풍경. 잠시 구경해볼까요? 독이 하나, 12만 꽃이 하나. 죽도시장 안에서도 가장 생동감을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 어시장이잖아요. 맞습니다. 저는 늘 그래서 이곳은 우리 포항의 아침을 깨우는 곳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서 있는 곳은 죽도 어시장 안에서도 네? 새벽 5시마다 위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위판장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포항을 찾는 분들 혹은 포항에 사시는 분들도 새벽 5시, 6시가 되면은 구경차, 또 신선한 해물들을 만나러 나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뭐 선어, 화로 뭐 나눠진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화로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살아 움직이는 생선들. 네. 그리고 선어는 이제 죽은 생선들인데 신선한 거는 똑같습니다만. 그래서 화로 위판장은 송도에 있는 위판장에서 위판을 하고요. 그리고 선어 위판은 이곳 죽도시장 어시장에서 위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포항의 아침이 아닌 새벽을 여는 곳이 이곳이네요. 그리고 이제 먹는 음식을 또 사로만 오는 어떤 쇼핑의 시장이 아니라 말씀하셨듯이 관광의 명소로서의 어떤 위판의 문화, 이런 것들도 이곳에서는 가능하다는 거죠. 포항이 어떤 곳이냐라고 물으신다면 바로 이런 곳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장소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예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본격 시장 탐방을 시작해 볼까요? 죽도시장에는 어시장만 있는 게 아닙니다. 포항 최대 규모 재래시장답게 대게 골목, 반찬 골목, 젓갈 골목, 건어물 골목, 칼제비 골목 등등 없는 게 없고 있어야 할 건 다 있죠. 앞서 설명해 주신 대로 이 죽도시장이 대한민국 5대장에 꼽힐 만큼 굉장히 큰 시장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도 조금만 걷다 보면 금방 익숙해져요. 이 골목골목이 매력이 그렇죠. 있고 참 정돈이 잘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죽도시장은 또 이게 특징이 말씀하신 대로 골목마다의 그 특화가 되어 있어서 네? 다니는 재미가 있어요. 꼭 뭐 쇼핑을 안 하더라도 구경거리가 워낙에 많다는 뜻이겠는데요. 뭐 가령 예를 든다면 건어물이 모아져 있는 건어물 골목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뒤로 보이는 반찬들을 살 수 있는 반찬 가게 골목도 맞아요. 있고요. 그리고 또 먹는 즐거움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칼국수 먹을까 수제비 먹을까 헷갈릴 필요가 없는 칼제비를 팔아. 칼제비. 그렇죠.
팔제비 골목들, 떡집 골목들, 보리밥집 골목들, 정말 무수한 골목들이 이 죽도 시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횟집 골목들도 있고요, 주전부리 골목들도 있고요, 맞습니다. 가구 골목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정말 정돈이 잘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렇게 뭔가 정돈이 잘 됐다는 것이 소비자들을 찾게 되는 매력 중에도 하나잖아요. 그럼요. 뿐만 아니라 죽도 시장의 또 가장 큰 매력은 그러한 것들이 또 가격 또한 저렴하다라는 거고, 신선하다라는 거고, 뭐 이렇게 살아있다는 느낌을 들 수 있다는 거, 그게 정말 매력인 거죠. 사실 지금 저희가 딱 서 있는 뒤쪽 골목이 젓갈 골목인데요. 사실 저도 두 달 한 번씩은 여기서 명란젓과 낙지젓을 그러세요? 대먹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예, 오늘 온 김에 장을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네요. 좋습니다. 죽도시장까지 왔다면 이곳을 안 보고 갈 수 없죠. 포항 운하의 끝에서 만나는 동빈내항. 포항만의 이색적인 풍경을 빚어내는 곳인데요. 지금의 죽도시장을 잊게 한 곳, 동빈내항을 만나볼까요? 죽도시장이 더 크게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죽도시장이 더 멋진 이유는 바로 이 내항을 끼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죽도시장은 1946년에 만들어졌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그 당시에는 더더욱 이러한 어떤 색강들, 칠성천, 양학천 이러한 것들이 바다로 흘려들면서 강을 만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고깃배들이 오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물산이 풍부해서 시장이 형성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포항을 찾는 관광객들도 마찬가지고요. 포항 시민분들도 항상 이 동빈내항 쪽 주변을 다닐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 항구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희들이 어릴 때만 해도 울릉도 가는 배까지 이 동빈내항의 소리가 타서 출항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동빈내항이라고 하는 그 내항의 의미는 외항하고 구별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면 어떤 풍랑이라든지 날씨의 변화라든지 자연적인 방파제가 되는 곳이 내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깃배나 또 사람이 타는 어떤 여객선이나 이러한 것들이 정박해놓기는 정말 안성맞춤인 거죠. 이런 내항이 포항에 있다는 것은 포항의 어떤 지형적인 조건에서 굉장히 좋은 장점이 되는 겁니다. 오늘은 죽도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좀 배워봤습니다. 만물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죽도시장, 그리고 죽도시장과 함께 흐르고 있는 동빈 내항까지 포항 시민들, 더불어서 포항을 찾는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행복한 시간들을 많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행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포항의 매력이 똘똘 뭉쳐진 곳. 언제 가도 정겹고 볼거리, 즐길거리가 골목골목 가득한 곳. 우리 동네 죽도시장의 몰랐던 매력을 찾아보는 것 어떨까요? 다음은 우리 제주에서 전해드릴 시간인데요. 청소년들의 꿈과 미래, 또 진로를 그려보는 축제가 열렸는데요. 코로나19로 닫혔던 마음도 풀고 숨겼던 끼를 발산하는 특별한 시간이었는데요. 청소년 꿈을 잡다, 그 현장으로 가보시죠. 꿈이요? 응. 전 메이크업 아티스트요. 배우요. 경찰이요. 축구선수예요. 선생님이요. 변호사요. 웹툰작가요. 의사요. 되고 싶은 것도 하고 싶은 것도 많은 청소년. 미래의 꿈을 디자인하고 끼를 마음껏 펼치는 시간. 꿈을 잡다, 그 현장으로 가보실까요? 청소년들의 꿈과 끼의 한마당. 2022 서귀포시 청소년 진로축제 꿈을 잡다 행사가 열렸습니다. 한창 꿈바늘 청소년 시기, 미래에 무엇이 되고 싶은지 그려보는 시간인데요. 꿈 많은 중고등 청소년 학생들이 참여했습니다. 어머나, 이 넘치는 끼 어떡해요. 오늘만은 제대로 마음껏 발산하네요. 여러 색깔의 색종이처럼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다양한 꿈을 꾸고 있겠죠. 꿈을 잡다, 얘들아! 사랑아! 힘껏 던진 꿈의 볼. 이거 잡았으니까 우리 친구 꼭 멋진 꿈 키워가요. 꿈을 찾는 자들아!
왔어요. 꿈에 대해 생각한 것 같고요. 자,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저의 꿈은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한번 여기 와서 찾을 수 있을까 봐. 오늘 이곳에서 부디 친구들의 꿈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요. 축제 현장에는 다양한 체험 부스들이 운영이 됐는데요. 미래 첨단 융복합, 6차 산업, 생활 밀착형 등 시대의 흐름과 미래의 가치를 반영한 다양한 직업 체험 존이 마련됐습니다. 우리 친구들 진짜 열심히 하는 것 같죠? 여러 가지 직업을 이제 그 체험 부스가 선택해서 이제 할 수 있으니까 이제 많은 직업에 대한 이제 알게 되는 활동인 것 같아요. 체험해 보시고 본인의 진로를 잘 선택하면서 재밌게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대극장에선 일반 강연 대신 청소년과 학부모를 위한 뮤지컬 공연이 마련돼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건 무슨 화면일까요? 요즘 프로게이머는 청소년들이 가장 되고 싶어하는 직업 중에 하나라고 해요. 아무래도 서귀포시는 지역적인 여건으로 인해 다양한 문화와 진로 체험 기회를 갖기 어려운데요. 이런 이유로 열리는 소중한 행사입니다. 네, 서귀포에는 아시다시피 제주시 대비 인구도 적고 이런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적인 행사라든지 진로와 관계된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런 관계로 저희가 서귀포시청과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그리고 서귀포시 교육발전기금 세 개 기관이 합동으로 서귀포시 청소년들이 진로와 관계된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야외 마당에서 학생들이 한창 뭔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뭘까요? 원하는 대로 도형과 모형을 만들 수 있는 4D 프레임입니다. 저도 어릴 때 시골도 자라면서 수수깡 놀이를 많이 했어요. 시골 가면 이제 수수가 있잖아요. 그 수수깡 껍질을 벗겨서 안경도 만들고 놀이를 많이 했는데 그런 것들 하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게 만들기고 이런 것들 할 때 굉장히 기분이 좋았는데 내가 좋아할 수 있는 일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고민을 이제 평생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4D 프레임을 만들고 또 전 세계 수출도 하면서 그게 직업이 되고 이제 이런 오늘 이런 일까지 하고 있는 거죠. 취미이자 특기가 직업이 됐네요. 우리 친구들 하나하나 열중해서 만들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모형이 완성될까요? 우와, 너무나 멋진걸요. 미래 공학자들 여기 다 모여 있었네요. 이번엔 또 무슨 실험인가요? 여러 병들을 연결했는데 살짝 보니 어머나, 접착제가 없는 건가요? 여기 보면 이제 제가 이제 툴인데 제가 중심잡기 교구를 만들어서 이제 전국에 학교를 다니면서 강연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작은 마찰이 필요해요. 마찰을 만들어서 이 친구의 핸드폰을 제가 안 하고 여기 학생 이름 뭐야? 승원이? 네. 승원이가 세우겠습니다. 자. 진심 궁금한데요. 과연 마찰력만으로 핸드폰을 세울 수 있을까요? 잘 안 되나요? 할 수 있어요. 이 중심잡기 뭐냐면 긍정이에요. 할 수 있다는 긍정이 만들고요. 수가 많아요. 라운드가 약간 불리하고 역시 삼성폰이 좀 좋습니다. 와, 드디어 핸드폰이 똑바로 섰네요. 신기합니다.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면 언젠간 된다는 좋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기는 아기자기한 공예 체험인 것 같은데요. 한 땀 한 땀 꿈을 잘 엮어가길 바라요. 별과 우주를 향한 마음을 망원경에 담아보기도 하고요. 직접 체험하고 알아갈수록 꿈에 한 발자국 더 다가서는 듯합니다. 만들고 관람하고 하니까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뭔가 진로에 대해 좀 더 흥미를 가지게 된 것 같아요. 네, 제가 원래 그림 쪽으로만 쭉 가려고 그랬는데 보니까 뭐 바리스타 같은 것도 있고 계속 체험하다 보니까 다른 쪽 직업도 좀 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로 관련해서 꿈이 없었던 애들도 여기 체험해보고 약간 많은 걸 경험하면서 자기 진로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요즘 유행하는 퍼스널 컬러인 것 같은데요.
우리 친구는 어떤 색이 잘 받을까요? 색깔마다 인상이 달라지는 모습, 오묘한 색깔의 세계에 푹 빠진 것 같은데요.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자기의 색깔을 알고 자기의 이미지를 꾸밀 줄 알면은 조금 더 자신감이 많이 생기고요. 또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자신의 이미지 메이킹을 할 수 있겠죠. 당당하고 자신 있게, 아름답고 단아하게. 무엇이든 자신의 삶의 색깔을 찾아 멋지게 꾸밀 수 있다면 참 좋겠어요. 여름 쿨톤에 맞게 잘 입을 것 같아서 뭔가 저한테 너무 도움이 됐던 체험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다양한 직업을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았고 또 제 진로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꿈을 꾸다 보면 그 꿈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 청소년들의 꿈, 온 우주가 응원합니다. 변화, 도전, 노력. 여러분, 도전하세요! 미래를 향해, 자신의 꿈을 향해 점프! 꿈을 잡아요. 2층으로 된 오픈카를 타고 시원하게 부산을 달려본 적이 있으신가요? 없으시다면 오늘 이 시티투어 버스에 다 같이 바로 탑승하시죠. 부산역에서 출발하는 오늘의 여행 기대가 되는데요. 야, 근데 이게 지나다니면서 편집하기 좀 가깝게 느껴지거든요. 신기하다. 벌써 이제 내가 계속 다니는 걸 봤는데 내가 오늘 처음으로 갔거든. 가보니까 진짜 뭐 괜찮다. 이게 재밌어. 그러니까. 설레는 마음으로 오늘의 코스를 쫙 훑어보는데요. 그래서 딱 이 코스가 지금 부산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약간 바다 주변으로 좀 즐길 수 있는 코스라고 해야 될까요? 사실 어떤 코스든 상관없습니다. 제가 원하던 게 바로 이거거든요. 선선한 가을바람에 시원하게 뚫린 영도대교라니. 여러분, 오픈카가 바로 이런 느낌일까요? 야, 역시 사람은요 이렇게 하늘을 보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삶에서 좀 뭐 하늘을 볼 일이 안 생기잖아. 끼고 다니는 말이야. 진행하고 우리하고 많이 저기 가까워지는 거지. 여러분, 이 노래 다들 아시죠? 아우, 아니 뭐 그냥 춤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정말 창문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춤이 그새 늘었습니다. 자, 이렇게 즐길 대로 다 즐겼다면 이제 슬 걸으면서 구경 한번 해봐야죠. 아니 근데 내리자마자 바닷바람이 너무 격하게 반겨줘서 깜짝 놀랐는데요. 이제 진짜 가을인가 봐요. 여름에 보았던 그 바다와는 달리 에메랄드 빛을 띠는 가을 바다. 여기에 단미가 씨와 함께 가고 싶었던 장소가 있는데요. 아, 솔직히 아무것도 아니지. 아, 지금 단미가 씨도 무서운 척하네 지금. 여기 지금 바로 돌이라고. 우리 단미가 씨가 아닌 척해도 생각보다 이런 걸 무서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주 신이 났습니다. 날씨도 좋고 바다도 좋고 오늘 여행 웃음이 절로 납니다. 그런데 과연 오륙배의 뜻을 여러분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단미가 씨, 여기 섬이 지금 몇 개인지 한번 세어볼래요? 몇 개 맞추면은 제가 오늘 밥 쏠게요. 오육도잖아. 오육도 아주 다섯 개잖아. 땡! 지금 똑같이 생각하셨던 분들 계시죠? 네. 땡! 아,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 잠깐만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예, 예, 예. 자, 오륙도가 네. 원래는 오륙도는 여섯 개 섬이에요. 여섯 개 섬인데 지금 이렇게 두 개로 보이죠? 위에서 여섯 개를 찾아야 되는데 자, 지금 여기 앞에 보이는 얘가 두 개. 네. 저 뒤쪽에 있는 쟤는 네 개예요. 근데 왜 이렇게 두 개를 보이냐면 바닷가에 일렬로 있는데 이렇게 겹쳐져 보이는 거예요. 좀 더 가까이서 찍으면 두 개가 이렇게 이 거리는 1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이제 저기 밥 사야 되는 거 맞지? 이제 여섯 개잖아. 다섯 개 아니잖아. 여섯 개인데 왜 오륙도라고 하냐 하면 네. 어떤 방향에서 보면 다섯 개로 또 보이고 어떤 네. 방향에서 보면 여섯 개로 보이기 때문에 오륙도라고 하기 때문에 싸우지 마세요. 네, 어쨌든 싸우지 말라고 하신 우리 선생님의 말씀 새겨 듣겠습니다.
다시 또 여행을 떠나봐야죠. 이번에는 다른 노선 라인의 버스를 타봤는데요. 타기만 하면 정해놨던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와, 아니 들어오자마자 막 VR 체험실도 있고 너무 재밌겠어요. 네. 여기 어떤 곳이에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이라고 줄여서 부르는데요. 동남아시아의 10개의 나라의 문화를 소개하는 문화 체험 공간입니다. 그래서 오셔서 전시도 보실 수 있고요. VR 체험도 하실 수 있고 뭐 언어도 배우실 수 있고요. 공연이나 영화도 관람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이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아, 우와. 이렇게 해서 체험한 이게 라오스 의상이에요? 네, 라오스 전통 의상이에요. 그렇구나. 아니, 담요가 씨 일로 와보세요. 가상 체험이라고 하니 마음대로 입어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마음 놓고 쇼핑까지. 툭툭이라고 불리는 3륜차인데요. 예, 원래는 이제 오토바이 형태인데 이거를 이렇게 개조를 해서 택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실제 차보다는 조금 폭이 좁기 때문에 좁은 길도 얼마든지 달릴 수 있는 아주 빠른 속도로는 달릴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 죄송한데 아저씨 저는 좀 빨리 달려주세요. 그 다른 차 타요. 아, 다른 차 타라고요? 아, 이거 너무 오래 하시네. 마지막으로 제일 해보고 싶었던 VR 체험까지. 오.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베트남으로요? 이곳은 베트남 은유엔 왕조 12번째 황제인 카이린 황제의 무덤입니다. 네, 야, 아, 선생님 저 공중에 떠 있는데요.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카이린 황제의 모습을 생생하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뭐 먹어? 아니 저기 그거 저기 진짜 저기 거기 갔는 것 같대. 와. 와, 거기 갔는 것 같대 진짜. 재밌네. 와우. 당황하네요. 이 손 자체가 뭐 어디 갔는지 모르겠지만 일로 와. 손 잡아줄게. 그만 방황하고. 기다려. 불상 그만 봐. 여기서 앉아서 보는 태국은 어땠어요? 진짜 거기 갔는 것 같대. 와, 이거 보니까 진짜 재밌다 이거. 아세안 여행까지 짧고 굵게. 근데 해외 여행 다녀오니까 좀 피곤하더라고요. 중간중간 시티 투어 버스에서 꿀잠 보충까지 야무지게 했습니다. 저희 시티 투어 제가 그걸 따라가지고 미포에 오면은 꼭 먹어야 되는 게 있어요. 먹었어요? 어때요? 맛있잖아. 네, 원래 저기 해운대 저기 뭐 대국당 저기 많잖아. 진짜 찐. 거의 뭐 평균이지. 맑은 국물에 시원한 대구탕, 거기다가 통통한 대구살까지. 진짜 먹음직스럽죠. 국물 한 번에 감탄하고 또 한 번 감탄했습니다. 결국 사이좋게 드링킹. 몸 힘들 때, 밥맛이 없을 때 이게 먹으면 진짜 이게 좋아. 단미가씨도 인정한 대구탕. 보들보들한 살은 먹어도 줄지가 않더라고요. 안 되겠습니다. 여기 메뉴 또 추가요. 날치알과 계란의 조합. 날치알 계란말이. 대구탕 때문에 다시 한번 피로가 싹 풀리네요. 그래. 눈이 다시 떠져. 맞는 말이야. 같이 가야 돼. 여행의 피로를 쫙 풀어주고 이제 다시 달려보는 마지막 여행. 바다를 바라보며 달린다는 해변 열차를 타봤는데요. 이야, 신기해요. 진짜 그림 같은 바다를 보고 또 보고 옛 동해남부선 철길을 따라 오늘의 시간도 흘러갑니다. 오늘 100점 중에 몇 점이에요? 100점지. 내가 매일 다녔던 길인데 부산이도 그 길도 그 시티투어 버스 타고 가니까 내가 눈에 안 들어왔던 게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이쁜지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하늘을 굉장히 많이 본 날이었던 것 같아요. 평소에는 하늘을 별로 안 보는데 하늘을 좀 많이 보기도 하고 시티투어를 하면서 내가 사는 부산이란 도시를 좀 한 곳 한 곳 한 곳 좀 더 자세하게 바라본 것 같아서 그런 기분이 들어요. 오늘은 한 마디로 하면 My life is precious. 여러분들 인생에서 기억에 남는 여행 꼭 한번 해보시고요. 어디로 놀러 오라고요? 놀러 와. 부산이야. 여러분도 놀러 오세요. 부산으로.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바로 그날. 오늘은 좀 차분하게 가볼까?
고급 요리를 제공하는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의 줄임말인 파인다이닝. 이름만 들어도 두근두근. 첫 번째로 찾은 곳은 광주를 대표하는 프렌치 파인다이닝. 눈길 닿는 곳마다 우아함이 철철. 봉주르, 여기가 동명동이야, 프랑스야? 네, 저희는 2013년부터 운영하고 있고 광주 최초의 프렌치 레스토랑입니다. 프랑스 뒷골목에 있을 법한 그런 느낌의 레스토랑을 컨셉으로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를 상징하는 민트색 테이블보 위에서 펼쳐보는 메뉴판. 어떤 음식들이 눈앞에 펼쳐질지 벌써부터 기대되는걸? 프랑스에서 고급 식재료로 통하는 해산물. 우리나라에서도 신선한 제철 해산물은 귀하단 말이지. 통통한 새우까지. 순서로는 샐러드가 나와야 하는데 설마 이게 샐러드? 네, 오늘 첫 번째로 준비한 음식은 해산물 세비체와 토마토 가스파초입니다. 해산물은 새우와 멍게 그리고 참소라를 이용했고요. 소스는 토마토와 고추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햇 올리브오일 같이 올렸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샐러드부터 이러기야? 작품에 가까운 음식 입으로 감상해볼까? 한 접시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음 요리나 전체 구성의 흐름이 가장 중요한 그런 요리입니다. 게다가 접시 위에 그 어떤 것도 허투루 나오지 않으니까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맛봐야 해. 신선한 것은 당연하고 그 계절에 나오는 가장 좋은 것을 손님께 드리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요리는 닭인가? 닭치곤 좀 작은데? 특징이라고 하면 다금리 요리입니다. 다금리 요리는 지금 메추리를 하고 있는데 다른 곳에서는 보기 힘든 요리 중에 하나고. 소스도 특별해 보여. 소스는 나머지 메추리 뼈를 고아서 만든 쥐드 볼라이 소스입니다. 드디어 메인 요리가 나올 차례. 돼지 양 한우 중에 전 양으로 주세요. 굽기는 따로 물어보지 않아서 의아했는데 다 이유가 있었구나. 이게 진짜 양고기라고? 디저트의 천국답게 상큼하고 달콤한 디저트. 향긋하고 개운한 홍차로 마무리. 식사를 할 때뿐만 아니고 집에 돌아가서 좋은 기억이 남아서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가게가 되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찾은 곳은 부온조르노, 이탈리안 파인다이닝. 이
이곳은 좀 더 캐주얼하고 따뜻한 분위기인걸? 뭐 남녀노소 뭐 다들 편하게 즐기실 수 있게 만들어놓은 레스토랑입니다. 이탈리안식 파인다이닝은 프랑스식과 어떻게 다를지 궁금한데? 화사한 플레이팅만큼이나 상큼한 맛! 코스의 텀이 너무 길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음식의 속도나 뭐 전반적인 음식의 온도 뭐 이런 걸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조건 파스타는 나온다고 생각해요. 보통 대중적으로 좋아하기도 하시고 이제 배도 좀 채울 수 있어가지고. 탄수화물을 먹지 않으면 식사로 치지 않는 것까지 닮았네. 육수가 감칠맛이 좋아가지고 아무래도 이게 육수를 썼을 때랑 면수를 썼을 때랑 확실히 맛이 달라요. 오기 전에 후기를 보니까 기름기가 많고 면을 사용하는 코스 요리인데도 속이 편하다더니 역시 정성과 배려만큼 귀한 재료가 없지. 자주 먹는 파스타지만 파인다이닝에서 먹으니 다르다 달라. 벌써 후식인가? 스테이크 드시기 전에 이제 입을 뭐 클렌저 해준다는 느낌으로 저희가 먼저 드리고 있습니다. 놀란 가슴 진정시키고 맞이하는 메인 요리 안심 스테이크. 와, 칼끝으로 먼저 느껴지는 스테이크의 육질. 벌써 후식이라니, 나 오늘 집에 안 갈랭. 저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 맛있고 재밌게 잘 먹고 갔다, 편안하게 뭐 그런 식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프렌치 코스 요리부터 이탈리안까지 온전히 나를 위한 코스로 즐겨보는 파인다이닝. 힘든 날들의 위로가 될 것 같고요. 그 하루가 특별하게 느껴질 것 같네요. 반복되는 일상에 좀 지쳐있다면 스페셜한 파인다이닝으로 힐링해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한 주간의 문화 소식 끝으로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